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처럼 휴일에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마 소식도 있고 해서 우리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 오늘 특별히 관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다 보니까 또 하엽이 급격히 많이 지고 해서 다육이도 제라늄도 하엽 정리를 좀 해주었고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또 저는 베란다에서는 특별한 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통을, 스프레이 통을 들고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줄기 부분이나 이런 또 다육이 약간의 조금 밀집된 요런 게 있죠. 딱 붙어 있는 아이들. 요 아이는 호피 에본이라는 아이입니다. 청담 다육님께서 보내주신 아이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폭포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남부지방에 시작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섞였나고요. 요 보시다시피 요 비눗방울 거품 요것은 퐁퐁 성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베이킹소다를 주방에서 베이킹소다를 쓰잖아요. 그 소다 스프레이를 여기다 한 번 씩씩 두 번 스프레이를 해서 오늘 특별히 여기다 퐁퐁물에다가 또 섞었습니다. 퐁퐁물이 깍지나 진딧물에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베란다에서는 그것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킹소다가 또 소독 효과가 있잖아요. 또 그런 그 그래서 이런 목대 부분에 이런데 특히나 이런 제라늄들이 목대 부분에서 물음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목대 부분을 시원하게 제가 평소에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분사를 해 주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소독이 되기 때문에 조금 병충해에 강해지지 않을까. 저만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목대 부분 시원하게 해주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육이들도 이렇게 철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딱딱 붙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깍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 물 말린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너무 물이 마를수록 깍지가 오기 쉬워요. 깍지 피해가 참 심각해요. 얘들 한번 깍지가 오면요. 근데 저는 아직 그렇게 심하게 깍지 피해는 겪어보지 않았어요. 웬만하면 초기에 이렇게 한 서너 번 간격을 두고 이렇게 뿌려주면 거의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깍지로 어떻게 막 고생하고 물에 다 씻다가 뽑아서 씻고 하기도 많이 하시던데요. 저는 그렇게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퐁퐁 물 하나로 또 베이킹소다 한 방울 섞어서 이렇게 뿌려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통풍을 좀 잘 해주셔야지만 장마철에 특히나 이런 아이들 보이죠? 에스메랄다인데요. 이런 아이들일수록 통풍이 잘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은 아무래도 중간에 이런 하엽들 까맣게 보이죠? 제가 뗀다고 뗐는데도 남아있어요. 이런 하엽들 깨끗이 정리 좀 해주시면 병충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겠죠? 여기 남부지방은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었고요. 점점 이제 윗지방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네요. 이번 주 내내 이제 비 소식이 있고요. 그럴수록 통풍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란다 거리 쪽에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들였다 또 밖으로 뺐다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도 없고 그리고 또 그냥 제 방식으로 그냥 밖에 이렇게 내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거의 뭐 잘 지내더라고요. 이렇게 키워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하엽이나 이런 정리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고요. 특별히 제가 뭐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차광막도 없고요. 비가림막도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가을까지 견디게 하는 계모 같은 엄마예요.
제가 이렇게 키운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모든 분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고요. 각자의 환경에 맞춰서 키워나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다더라, 저렇게 한다더라, 뭐 물을 완전히 단수를 하라더라, 이런 것은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나와는 100%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또 저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취합해서 자기 환경에 맞게끔 식물을 키워나가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이드스타 금들은 이렇게 베란다 안쪽 창문과 제일 가까운 선반에서 이렇게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잘 지내주고 있나요? 여기 바로 뒤쪽에는 또 이렇게 제라늄들이 지내고 있고요. 햇빛에 노출을 완전 시키는 아이들과 또 햇빛 창가에 있는 아이들 또 바깥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각자의 특성을 파악해서 자리 배치를 해주면 조금 더 예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방울복랑금을 제가 한번 이렇게 자리를 돌려놨습니다. 햇빛을 보던 방향에 있는 요 뒷모습이죠. 지금 말하면 창밖으로 보고 있던 아이들 이렇게 돌려놨는데 색감이 이렇게 예쁩니다. 지금까지는 잘 지내주고 있지만 이 장마철을 잘 견뎌내기 위해서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유들은 창문 안쪽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지내고 있고요. 또 습도가 점점 높아지면 통풍에 정말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 보내주신 피치 엔젤 이렇게 커팅해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머큐리도 너무 예쁘죠? 다들 자기 이 몫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블리 로즈도 나름대로 짱짱하게 자라주고 있고요. 이 아이들은 물이 들수록 노르스름하니 더 이뻐진답니다. 장미같이 생긴 요 릴리패드는 햇빛 쪽으로 나갈수록 얼굴이 더 까매진다고 해야 되나요? 색감이 더 진해지고 여기 초록한 느낌이 없어지기 때문에 창문 안쪽에서 키우는 것이 오히려 초록 장미처럼 이쁘게 잘 지낼 수 있답니다. 이 릴리패드는 참 꼬집 요 얼굴을 이렇게 꼬집게 하면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게 키울 수 있어요. 이런 소소한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예쁘게 키워 가시게요. 요 리톱스는 이렇게 탈피하면서 쌍두가 나와서 이제 삼두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두였거든요. 탈피하면서 자기 몸집을 늘린답니다. 루비라는 이 아이도 너무 사랑스럽죠. 제가 보고 그냥 웃음이 나네요. 특히나 입장이 넓은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여름에 곰팡이가 막 쓸고 그래요. 약간 그 순간적으로 습함이 심해지면 여기 잎에 입장 뒤에 이렇게 곰팡이가 막 생기거든요. 그럴 때 락스 연한 약 락슴을 챙겨서 희석해서 이런 통에 희석해서 뿌려주면 깨끗하게 정리가 된답니다. 그리고 호야도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매달아 놔서 제가 한 번씩은 다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뿌려주고 있답니다. 세이피 나와서 참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아이들 하나하나 신경쓰고 잘 보살펴서 장마철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육이는 특히나 하엽들 깨끗이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통풍 잘 식혀주시고요. 장마 끝나고 나면 또 장마 끝나는 대로 또 신경을 써야 되고 참 식물 키우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식물 키워나가면서 얻는 기쁨이 너무너무 크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사람도 힘든 장마철 여러분들 잘 대비하셔서 무사히 잘 지나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